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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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술년에 이모월에 을요일에 개미시에 태어난 52세 여자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 할 일이 뭘까요? 나무 키우는 사주. 을목 키우는 사주. 을목 키우는 사주. 네. 을목이 일단 미토에다 그늘을 했으니까 약초란 말이에요. 약초. 약초니까 돈이 값이 나가겠죠. 네. 네. 미토는 항상 아파트로 바라겠죠. 네. 아파트. 네. 근데, 그러니까 아파트도 있고, 일단 약초니까 의식주 해결은 다 돼 있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자, 언제 태어났어요? 5월에 태어났어요. 5월. 5월에 태어났는데, 5월에는 뭐가 필요해요? 지지에. 신자진축. 그렇지. 신자진축이 보호를 해주는데, 조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면 이런 사주 가정해체야, 그냥. 가정해체. 이혼할 확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결혼을 언제 했을 것 같다. 병신이 있는데, 경금이 나갔죠. 일찍 했을 것 같아. 경금이 나갔으니까 경금이 남편인데, 나한테는 또 관이니까 직장도 되잖아요. 네. 경술 개강 직장이니까 공무원 아니면은 국가직 아니면은 대기업에 큰 조직에 근무했을 거다. 근데 남편도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거의 사내 결혼을 확률이 높아요. 사내 결혼 아닌 경우에는 동창생하고 한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내 관이기 때문에 아마 사내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또 유술 방학을 했을 게 같은 근처에서, 지역에서. 근데 경금한테 유는 양인이란 말이야. 칼이죠? 네. 네. 칼날이에 내가 앉아있어. 밑에 태잖아요. 그러고 이모가 중간에 가로막고 있으니까 떨어져 살든지 주말부 하든지 살아도 박방 쓸 확률이 있고. 자, 근데 이미 지지에 조가 다 깨졌어. 깨졌어. 그나마 유금은 좀 차디찬 글자인데 그나마 그래도 남편이 차디찬 글자니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또 한편 보자고. 자, 을목 5월생은 을목 일간할 때 을목 5월생 기억이 나실까요? 을목 5월생 기억이 잘 안 나죠. 남은 하산해도 되는데 아직 안 나. 남은 안 돼. 남은 벌써 나를 능가해. 저를 능가해 보니까 안 되지. 벌써 능가하면 안 되겠지. 을목 5월생 과부 많다고 내 책에 분명히 써져 있어요. 네. 근데 을류일주는 거의 확실한 거예요. 예. 유금 5화를 보면 맥을못추고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을류일주가 5월생들 거의 완벽하게 이혼을 해요. 예, 유금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혼을 안 하고 살면은 남편이 특이한 질병에 시달린다 했어. 특이한 질병이 나, 고질병에. 분명히 책에 써 있어. 한번 책을 보세요. 을목이 사오미 올해 태어났을 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건 과부팔자야. 이미 지지에서도 조우가 깨져버렸고 을류일주 5월생 유금이 녹아서 물이 되니까 남편이 특이한 질병으로 고생할 수가 있었는데 이건 이제 거의 이혼이라고 봐야 돼. 자, 또 여자는 편관을 깔고 있으면 어때요? 성격은 남편이 사업은 기질이 있지만 살림꾼이야. 살림꾼. 남편이 사업은 망해요. 여자들은 편관을 깔고 있으면 월급쟁이라든지 기술자야. 사업은 안 돼. 자, 거의 이 사주는 이혼으로 보는 거예요. 임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수가 없어지면. 남편은 칼날에서 을경합에 을목이 꼼짝 못 하고 폭행당하면서도 이혼 안 당한다고 돼 있었죠? 네. 없어질 때면 정화가 오든지 무토가 와서 토국수를 해보면 임수가 없어지면 을경합하면 을목은 남편은 칼날이 있으니까 굉장히 이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대운, 특히 무인대운이면은 무토가 임수를 쳐버리고 칼날이 있고 인호수를 화국으로 가면은 유금도 힘들어, 경금도 힘들어, 경금 유금 다 녹아서 물이 돼. 임수는 증발해 버려. 아마 무인대운에 이혼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사주는. 그런데 자 미하고 유 사이에 신금이 공협이 돼 있죠. 근데 이건 천을기인이에요. 공협기인을 으뜸으로 친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신중에 경금하고 을경합을해. 이 공협이란 것은, 공협이란 것은 생각지도 않은 뜻밖에요. 뜻밖의 남자하고 을경합을 해. 새로운 뜻밖의 생각지도 않았는데 남자가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왜 애인이 생길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그 남자가 기인이 되는 거야. 또는 생각지도 않은 관을 쓰기 때문에 관. 직장을 잡을 수도 있는데 뭐 52세까지 잡을 수는 있겠네. 자, 그러니까 이 무인대운은 굉장히 힘들고 이 신금이 공협되어 있으니까 이 기인이 나타나서 나를 다시 재혼을 할 수도 있고 연애를 할 수도 있고 애인으로 사귈 수도 있고 그런 형상이에요. 그러나 돈은 밑도 아파트도 있고 을목이 약초니까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또 운시 신금은 뭘 하겠습니까? 운시 신금 예민하다. 일처리 깔끔하다. 미소를 좋아한다. 역학에 관심 있고. 역학 관심. 여자들은 수지침. 남자들은 골프, 낚시. 골프. 또 미스터리물. 골프. 미스터리물. 또 남자들은 무협지, SF영화 이런 것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역학하고도 관련이 있고 미스터리물을 좋아하겠죠. 사가 있으면은 소심이 지극하다. 소심이. 소심했다. 소심이 있고 성실을. 그 유랑 글자는 스트레스 글자인데 누가 스트레스예요? 남편이 스트레스잖아.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도 봐요. 자, 이런 형편. 근데 이제 52세인데 정축대운을 하죠. 정축대운은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요. 일단은 이사조가 해결돼. 떠나서 조우가 안 돼 있잖아요. 조우가 안 돼 있잖아. 천간에는 조우가 돼 있지만. 근데 이분은 밖에서 사회활동할 때는 괜찮았지만 가정에 들어오면 열받을 일이 많잖아. 또 금생수 수생목 보니까 직장상 오를 때는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로부터 이쁨을 많이 받았다고도 봐. 일단은 정축 병자 의뢰는 조부가 해결되니까 괜찮습니다. 자, 이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 나오셨죠? 네.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냥 아버지가 공기업에 다니셔서 네. 부유한 어린 시절은 보냈고요. 사범대는 나왔고, 그래서 남편하고 결혼을 그 직장에서 만나서 한 건 아니고요. 동창, 그러니까 대학 동창. 근데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사귄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동창 모임이나 뭐 이렇게 하다가 만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결혼은 했고요. 무인 대운에 그러니까 김효 대운의 후쯤부터 별거 하다가 무인 대운에 이혼 서류를 정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네. 이인 대운이 오면은 유금 다 놓고 경금 놓고 임수 증발하고 힘들지. 을목은 죽지 않지. 아무리 화가 강해도. 자. 그리고 그러니까 연주가 그 남편일 때는 관이기 때문에 사내결혼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되게 동창대라고도 많다고 그랬죠. 네. 대학 동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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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대학 때 사귄 건 아니어도 아무튼 대학 동창이에요. 네, 그리고 동창. 네, 부잣집으로 시집은 갔는데 그 남편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을유일주는 남편이 사업을 하면 망한다고 방금 좀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망했어요. 네. 망했어요. 사업하다가 망했구만. 네네. 사업하다가 망해서 뭐 그것 이제 그 전까지는 굉장히 잘 살았는데 사업하다가 망한 것도 망한 건데 이제 이 친구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 이제 남편이
부잣집 도련님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뭔가를 떠맡는 게 무서웠나 봐요. 그래갖고 자기 혼자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이제 여자도 고생을 안 하고 살았는데 이 모든 걸 다 혼자 떠안으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냥. 근데 여기서 남편하고 네. 이혼은 정말 잘한 거예요. 남편이 네. 살라고 이혼이 된 거예요. 네. 남편이 여기서 같이 살면은 죽든지 고질병으로 네. 고통스럽게 사는 거죠. 네, 그랬을 것 그러니까 같더라고요. 여기서는 이혼을 하는 것은 남편이 사주가 그래도 괜찮으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이제 아파트고 뭐고 다 처분되고 정리를 다 하고 지금은 이제 친정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고 있거든요. 아파트는 같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때 뭐 외제차 타고 다니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걸 이제 다 이제 팔아서 다 처분해버리고 다 정리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조상도 조부 때만 좀 조부 때만 해도 불도 집안으로 잘 살았어요. 70몇십에 이 술토가 부철하겠잖아요. 불도 집안으로 굉장히 잘 살았어요. 이 술토가 깨져 있지 않거든. 그러면은 조부 때만 해도 이 불도 집안으로 굉장히 부유했어요. 근데 이분은 이 친구... 아래 쪽에 수술을 안 했을까? 네, 그건 안 하고요. 유유일주는 저 이 속에 경신금 있잖아요. 불경 합할 때는 좋지만 신금이 나와서 튀긴단 말이에요. 그 암금살이라고 했죠. 암금살이 항상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근데 또 아랫돌에 칼을 있기 때문에 아랫돌에 수술주는 있을 확률이 높아요. 앞으로 살면서 아직까지 안 했다면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아직까지 그건 안 하고 네. 이제 제가 그 전에는 왜 이 친구는 이렇게 아플까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과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은 염증에 시달린다고 네. 그러셨잖아요. 근데 정말 그랬어요. 이 친구가 염증을 기묘대운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그냥 남한테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염증이라는 염증, 몸에서 생기는 염증 속에서 유선염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걸로 해서 막 몸에 칼을 대는 일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화가 강한 사람들 항상 염증이야. 네, 근데 정말 희한하게 정축대원 딱 들어주면서 아픈 게 없대요. 조우가 해결되니까 이 원국 자체가 조우가 안 돼 있잖아요, 오울증이. 그 전에는 이제 뭐 상처가 조그맣게 뭐 음식을 하다가 이렇게 기름만 튀어도 그 상처가 낫지를 않는 거예요. 남들은 금방 나을 거를. 그래서 병원을 가서 막 2주 정도를 다녀야 낫고 그랬었는데 아 그런 게 없어졌대요. 진짜 신기하게. 조우가 해결되면 첫째 그 병이 나서요.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조우가 해결되면. 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축대원 들어가면서 아마 이제 점점 좀 괜찮아질 거라고 말은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저도 신기했어요, 그 말 해놓고. 형님 합하면서 사귈 수는 없었을까요? 아, 사귈 수는 이 친구가 이제 뭐 이제 카페 같은 거 해보려고 이제 여기저기 자기가 이제 일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하긴 했는데, 아, 한번 당할 뻔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카페를 주변에서 늘 말려가지고 안 했어요. 근데 그냥 사기를 당했겠더라고요. 정님 하루에 네. 사기가 잘 된 거예요. 네. 근데 안 했어요. 옆에서 아무튼 엄청 말려가지고 안 했는데 아무튼 사기를 당했을 것 같더라고요. 딱 했으면. 역학에도 관심 있던가요? 네, 운시 지금 신고.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볼 때 그 친구는 그 천일기인 신금을 너무 잘 쓰는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친구는 남자가 갑작스럽게 생긴다기보다 이제 처음에 만나는 건 그렇게 만나는데 이렇게 저기 뭐죠? 기묘대운에서 이제 남편이 사업 망해가지고 정말 다 저기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연찮게 남자를 만났어요. 이제 아직 젊으니까 뭐라도 해봐야겠다 해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거기서 손님으로 만났네. 네, 만났어요. 근데 그 남자가 한 7년 정도를 한 달에 한 빚도 갚아주고 한 달에 한 7,800씩을 줬어요. 같이 살지도 아니면서. 정말로 천일기를 만났네. 네네네. 근데
근데 또 그 사람이 두 살 연하의 적이었어요. 총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헤어질 때도 문제 그냥 무슨 아무 적이가 없이 그냥 헤어졌어요. 아무 그 뒤탈 없이 그렇게 많이 도움을 받고도. 그런데 지금 또 그 전에부터 만나고 있던 사람이 다시 또 옆에서 또 도움도 주고 아무튼 직장은 없어요. 별다르게 단 한 직장은 없는데 이 여자는 골프도 치면서 너무 잘 살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아니 직장이 변변찮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생활비를 지금 대주고 애들 학비를 대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나. 사주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예. 네, 제가 선생님한테 한번 그리고 제 오래된 지인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제 주관적인 게 자꾸 개입이 돼서 이게 잘 안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제가 가까운 친구들을 가족들은 네. 잘 안 맞아. 네, 예. 네. 안 맞더라고요. 개입일 때. 예. 네. 그래 가지고 안 맞아서 제가 선생님한테 객관적인 걸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지금 올렸거든요. 선생님이 그 시즈 자리에 개수가 있으면 말년이 좀 어둡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이거는 미시의 개수고 근이 없잖아요. 네. 그럼 이 개수는 안개 아지랑에 불과해요. 이슬 아침 이슬로 보면 맞아. 선생님 그러면 아침 이슬이 5월에 미시에까지 아침 미술이 끼어있으니까 인물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지. 인물 잘 생겼어요? 네. 네. 좋아요. 남자들이 보면 꽃잎에 이슬이 맺혀있는 영상이니까 굉장히 영롱하잖아. 인물이 네. 잘 생겼지. 그리고 말을 엄청 잘해요. 을목 자체가 말을 잘해. 술자리를 가지면 거의 주도권을 쥐어요. 재미있는 얘기를 해서 남자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아요. 을목이 세잖아. 조잘조잘 엄청 말 잘하지. 네, 재밌는 얘기도 잘하고 뭐 아무튼 남자 이렇게 뭐 이렇게 꼬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대놓고 그러지는 않는데 아무튼 남자들이 잘 붙더라고요 보면은. 그냥 이 신금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네. 네. 공역균 관을 정관. 정말 톡톡히 봐요. 저는 이 공역균을 모를 때는 선생님 이 여자는 도대체 왜 이러지? 그랬었다니까요. 이 공격기인 이 네. 공격기인 최고를 친다니까 기인 중에서는. 네. 이거는 이제 적극으로는 목화 식신격이죠. 네. 머리는 좋지. 이런 네. 경우에는 통명 목화 통명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천간에 병화 있으면은 목화 통명인데 이런 것은 목화 식신격이라 그래요. 목화 통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노래 선생님, 잘 불러요? 네, 노래 잘 불러요. 저 그것도 박수 쳤어요, 혼자. 노래 잘 불러요. 을목이니까, 새니까 네. 네. 노래 잘 부르든지 춤을 잘 추든지. 네, 네. 뭐든 한 가지는 네, 한다고 했었어. 그리고 그 을목이 천간에 이제 본인이기도 하지만 있어서 그런지 멋지 미적 감각도 되게 좋아요. 옷도 되게 잘 입고 좀 남들이 볼 땐 좀 세련되고 부잣집 뭐 사모님 이 정도 보이는데 저는 이제 속내를 다 아니까 그렇지 않은데 나 혼자 머리를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젓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생각은 많을지 않을까? 네? 생각은 좀 많지 않을까요? 여기서 정편이를 다 끼고 있으니까 많아요. 생각도 많고 생각이 많지. 그리고 지금 그 이 친구 아니 저기 선생님 저 개수가 이제 정 그 해자축으로 오면은 저게 이제 안개가 아니고 눈이 되잖아요, 그렇지. 선생님. 이때는 이제 눈이 되지. 눈보라를 맞죠. 눈보라를 맞은 게 굉장히 이제 을목이 힘들지. 힘들지. 예. 근데 네. 그래도 조언을 해결되니까 건강은 좋아지지만은 나는 뭘 맞고 있어? 눈보라를 맞고 있잖아요. 예. 병화라도 하나 있으면 겨울에 와도 병정화가 하나 있으면 겨울에도 좋지. 화가 천간에 화가 없는 것이 이제 문제야. 이제 겨울로 들어가면 천간에는 화가 없고 지지에는 수가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은 이 48가지는 나의 바깥 생활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네. 집에 들어오면은 열받을 일이 많지. 열받을 일이 네. 많죠.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근데 정적 겨울로 들어가면은 뭐가 필요해? 화가 필요해. 지지는 이제 옷을 화가 지지는 이제 조가 또 됐잖아요. 네. 근데 천간은 좀 힘들잖아. 사회 활동은.
사회 활동은 힘들 수 있지. 이제. 그래요. 그러면 근데 여기 정님 합은 이 임수 잡아준 건 괜찮았잖아 이때는. 근데 경금한테 또 울경 합을 하니까 이때 남자 문제 올 수 있을까? 49 사기일 수도 있고. 축술형 추고 유축 중미 그래도 건강은 좋을지 몰라도 삶은 그렇게 또 즐겁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요? 특히 이제 병자대원을 가면 심해지지. 임수나 괴수가 바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병자대원에는 좀 사회활동은 좀 힘들지. 밖에 나가면 힘들지만 그래도 가정에 들어오면 따뜻하잖아요. 그래도 이 사주 자체는 의식주 먹고 사는 것은 전혀 문제 없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엽진 때문에 아주 빛이 나네. 네, 제가 지금 그 명리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본인은 네. 이제 카페 같은 걸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 카페 잘 안 맞잖아요. 선생님 약초 키우는 사주가 카페 하는 거 좀 그렇지 않나요? 아 카페에서 상담하면 되지. 사주 상담. 개수 있으니까 커피숍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개수가 있잖아. 커피 있으니까. 이게 또 편인이기 때문에 편인 이때는 네. 오면 이제 편인이 강해지잖아요. 회자축 가면서 네네. 특히 자 회자에 가면서 회자에 가면서 계속 편인이 강해지니까 수생도 편인 공부 할 수 있어. 역학 공부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선생님 그 네. 자유파가 되는데 수술수는 아닌가요? 59대5예요? 네네. 자유파는 수술수도 되는데 큰 수술은 아니에요. 네. 이게 파는 좀 가벼운 수술이에요. 껍데기만 긁어낸다 그래서 자유파인데 좀 가벼운 수술이죠. 네. 이 수술 임병자대원에 반드시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자, 자오충, 자유파, 자미원지. 을유일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수가 있는데 자가 오면은 임수의 자는 양인이잖아요. 임수 자 양인이잖아. 양인. 양인은 네. 칼이니까 칼이 파하고 들어왔잖아. 자유파는 가벼운 수술인데 이렇게 일지는 자궁이야. 자궁 수술 있을 수 있어. 또 항상 을유일주는 아랫도리 수술을 꼭 한 번 하게 돼 있어. 거의 많이 물론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확률이 있어. 자. 그러니까 아마 이 임자대원에 양인이 파하고 들어오니까 아마 가볍게 자궁 수술 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주가 선생님 재혼을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남편은 개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개미는 을류한테 괜찮은가요? 대운이 겨울로 이 근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어. 근이 네. 있으면 안 좋은데 어차피 이 개수도 밑에 따뜻한 털을 깔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나쁘진 않죠. 괜찮아지. 그래요. 그럼 자식도 되고 여기에 이제 을목하고 울병 합을 하거든. 그래서 네. 괜찮아. 그럼 자식 자리도 되고 남편이 이제 편인이기 때문에 잔소리는 좀 하겠지. 그래도 그걸 이제 남편이 새로 안 들어오면 그게 이제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식이 자식도 그러고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식 딸린 남편이 남편 온다면 자식 딸린 남편이지. 왜 미중에 정화 자식이 있잖아요. 아내 지장간에 골목에 그렇게 자식 딸린 남편이 오겠지. 저기 임계수가 저렇게 있으니까 그 병화나 정화가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 선생님 자식을 그걸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자식하고 좀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그러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해줘도 되나요? 그렇지. 함께 사는 것도 특히 천간에 화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함께 사는 자식하고 함께 사는 것도 좋고 네. 뭐 이런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괜찮죠. 그렇죠. 이제 네. 이제 정축대원부터는 어떻게 되겠어? 자식한테 굉장히 올인하겠죠. 화가 필요하니까. 그런 그동안에 같아요. 좀 자식을 자녀 있어요? 네, 있어요. 지금 있는데, 본인이 키워요? 네, 본인이 키워요. 몇 명? 근데 두 명이요. 근데 이 그동안에 무인대운보다는 정축대운에 들어와서는 자녀한테 훨씬 따뜻해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잘하겠지. 네, 잘하겠지. 네, 맞아요. 그 전에는 친정 부모님이 거의 다 돌봐주셨어요. 그 그러니까 이제 정축대원부터 화가 필요하잖아, 자식이. 자식한테 네. 올인하게 되지. 네, 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같이 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또 질문하세요. 이사주 주인공은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별다른 직장 생활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대학교 사범대 나오고 직장 생활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사범대까지는 병수라고도 일경 합을 네. 했는데 안 했네. 네네. 사범대까지는 나왔어요. 근데 직장 생활은 안 했어요. 지금까지 운동을 네. 열심히 하셨나? 아니 그리고 그 뭐죠? 김효대운에 일을 한 그 뭐죠? 자기 사업을 하기는 했어요. 프랜차이즈도 잠깐 하고 옷가게도 하고 하기는 했는데 다 망했어요. 이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장사를 너무 야박스럽게 하는 것도 아닌데 잘 퍼져요. 그리고 또 되게 잘 퍼져요. 남들한테도 되게 잘 퍼주거든요. 그게 네. 지지의 화 때문에 그런가요? 일목이 이제 꽃을 피우고 싶은 게 병화를 쓰고 싶지. 병정화. 아 그러니까 식사. 네. 이 오화로는 꽃을 못 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 아까도 얘기했듯이 목화 식신격이에요. 목화 통명이 될 수 없어. 병화가 됐으면 목화 통명으로 굉장히 문화예술로 잘 나가지. 그러니까 항상 병화가 그리운 사주, 이 사주가. 그러니까 이제 퍼주기는 잘 하겠지. 보시를 한다든지. 네. 주변 사람한테 잘 퍼줘요. 술도 잘 사고. 선생님. 선생님. 그 을유에 요에 있는 경금과 을목이 합함 거기 암합하는 거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금이 정관이죠. 네. 정관하고 근데 숨어 있는 정관하고 합을하죠. 이 정관은 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모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지 머릿속에서 언젠간 합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만 있을 뿐이지 합이 안 돼. 근데 이 내가 깔고 있는 자리에서는 합이 돼요. 이런 사람들은 명예욕이 강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애착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남편에 대한 애착도 강하고 명예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근데 이 구조 자체가 남편이 같이 살면 남편이 가. 그러니까 남편이 사주가 좋으니까 이혼이 된 거예요. 남편 사주가 안 좋으면 붙어 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뭐 고질병 걸려. 특이한 질병이 걸릴 확률이 높지. 선생님, 현관 일주 여자는 다 남자 사업하면 망하는 건가요? 현관을 깔고 있을 때는 이제 대체적으로 여자는 살림꾼이고 네. 남편이 사업은 망한다고 돼 있어. 그래서 남편은 기술자나 월급생활 해라. 근데 그거 100%라고 항상 얘기했지만 100%란 게 없는데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죠. 주위에 다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개 보면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대개 망한 사람 많아. 예, 거의 망하더라고요. 대축일주도 그렇고. 여기도 망했다니까요. 사업했다가 망했다니까요. 저기 선생님 그 갑을목은 제가 토잖아요. 예. 그러면 선생님이 그 제대운에는 돈을 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도 정축대운이면 토가 편제니까 축이 예, 편제. 예. 근데 이 여기서의 토는 제대운이라고 보기가 힘들어. 계절로 겨울이야, 겨울.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토일간 같으면 여기는 제대운을 타는 거야. 근데 이거는 목한테 축을 토라고 해서 제대운이라고 돈 번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 그렇게 보는 거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갑을목은 그럼 언제가 제대로 사실은 된... 이 진이나 축은 어제도 얘기했죠. 이거 정각대운이야. 정각대운. 네. 정각대운은 좀 힘들어요. 더군다나 역행사주잖아요. 대운이 순행은 아니고 역행사주가 더 힘든 거예요. 정각이란 건 꺾이거든. 환절기에 병이 잘 들고. 그래서 근데 나는 정각대운을 사실 쓰지는 않습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정각대운을 또 중요시 통변하신 선생님도 많은데 나는 사실 정각대운을 쓰지는 않는데 선생님 이제 축대운이 제 대운이라 돈을 벌지 않겠냐 해서 물어보는 거라 내가 답변을 드린 건데 여기서 오는 쟤는 목일간들은 다 제가 되잖아요. 이건 네. 나는 제 대운으로 보지 않아.
왜냐면 한질기로 그냥 밥을이기 때문에. 그러면 갑을 먹고 임묘라든지 세자가 죄 같은 뭐 이런 것은 제대운으로 보지 이런 거죠. 아니 그럼 선생님 갑을 먹은 언제를 제대운으로 봐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뭐 갑을 먹으면 제대운이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네. 이 사주 구조에 따라서 식상을 쓴다든지 관성을 아. 쓴다든지 이런 운이 돈 본다고 봐야지. 아 그냥 꽃이. 내가 최초에 이 강의할 때 기억이 나실란가 몰라도 재성을 돈으로 보지 마라 한 적이 있었을 네네네. 거예요. 네. 재성을 돈으로 보면 사주를 풀 수가 없어요. 맞지도 않고. 그래서 네. 그 재를 보는 순서를 내가 다 설명을 해줬죠. 네. 해줬어. 물론 재성도 돈이 된다니까 제대운에는. 네. 제대운에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게 너무 잘 맞아요. 그게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격국에서는 돈이 없는데 가난한데 이 물상에서는 굉장히 부자인데 이게 물상이 훨씬 잘 맞잖아. 훨씬 잘 맞아. 이 개미가 이 을류한테 지금 자기 그 활동 무대도 되잖아요, 선생님. 개미한테 을류? 아니 을류한테 개미가 자기 활동 무대도 되잖아요. 그렇지, 활동 무대도 네. 되죠. 이게 이 토는 그럼 토를 돈으로 보면 옷을 하러 없잖아요. 네. 없잖아. 미토뿐이 없잖아. 그리고 네. 뭐 신강 신약 막 따지고 뭐 지금 뭐 신강이야 신약이야. 그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럼 미토가 돈이라고 미토만 물론 여기서는 미토가 돈이 맞지 물상에서도 미중 을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자 활동 무대로 보라는 얘기야. 활동 무대. 근데 이 경술은 내 활동 무대도 되고 내 관도 되고 그래서 경술이 남편이 되는데 그래서 사내 결혼 아니면은 동창일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미토는 내 활동 무대 위에 뭐가 있어? 개수가 있잖아. 이 개수 편인을 쓰잖아. 그러니까 개수가 커피니까 커피 전문점 된다니까 커피 전문. 편인을 쓰는 그 활동 무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토를 활동 무대로 재생 활동 무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 위에 뭐가 개수가 있으니까 커피점이 된다는 거지. 이 활동 무대에 개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언당 한번 어디에서 하면 좋을까? 미토. 어? 미토. 장소를. 장소? 장소. 중앙? 번화가. 토니. 네. 이 미토잖아, 미토. 이 곤방이잖아, 곤방이. 미방에서 하면 괜찮다고도 볼 수 있겠지. 근데 여기 미는 이 속에도 정화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지역이 어찌 햇빛이 좀 들어야 되잖아요. 미토 정화에서 따뜻한 지역이잖아. 이 겨울이고 겨울이니까 가급적이면 햇빛이 들고 따뜻한 그쪽에 남양 쪽으로 해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추리를 해봐. 딱 정해진 건 없어. 미토가 토가 숫자가 뭐예요? 5나 10이잖아. 이럴 때면 뭐 5거리에서 하면 좋겠지. 오거리 10분쯤이 거래 10분이 없잖아. 오거리에서 하면 좋겠지. 근데 이 사주는 뭐가 필요해? 병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병화가 필요하잖아. 화가 숫자가 뭐예요? 27이니까 2층에서 오거리 2층에서 뭘 병화를 켜놔야 되잖아. 병화 전광판 켜놓고 전광판을 하나 해놓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리를 해볼 수는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딱 들어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한다면은 오거리 2층에 전광판 달고 하면은 반짝반짝 무슨 커피점 이렇게 해놓고 아니면 뭐서 요즘 다 체인점이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저녁에 하는 카페는 어때요 선생님? 카페? 네 저녁에 카페. 저녁에?
네. 전역에도 괜찮지. 일단 불을 켜놔야 되니까 병정화를 다 켜놔야 되잖아. 이거 형광등, 이거 조명등이고 켜놓고 해도 괜찮지. 자, 개묘년에 선생님 그럼 내후년에 개묘년에 무유충 오잖아요. 그 기묘년에 겪었던 그러한 일을 또 겪을 수도 있나? 아, 그다 전혀 다르지. 세월에서 오는 것은 전혀 다르지. 그래요? 개묘년이면 개묘년이면 어떻게 돼? 개수가 발동기니까 편인이 발동 걸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 겨울이란 말이에요. 겨울에 편인이 개수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지. 편인이 흉으로 나오니까 뭐겠어. 이건 뭐 사기수지. 편인이 흉작용을 좀 거의 사기로 가는 거야. 여기 발동 걸렸잖아. 또 묘유충 했대. 묘술, 오묘파 걸리고 묘유충. 묘유충이 여기서 문제지. 아, 심리적 불안이야. 안전자리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노가천에서 울목에 근인도 되지만은 주변 사람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기당하고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심리적 불안을 굉장히 느끼겠지. 내년에는 근데 내년에는 그럼 정인인데 이민년인데 임수가 이제 발등 걸려. 임수가 인호술 화국대잖아요 선생님 밑에가. 네, 인호술 화국대도 괜찮아. 이사주에서는 계절이 정축이기 때문에 계절이 축월이기 때문에 인호술 화국이라도 큰 문제 내년 만일에 여기서 정화나 병정화 떠 있고 인호수 화국에 뭐 추골이라 해도 좀 힘들겠죠. 천간에 네. 화가 없잖아. 지지만 화국이 있으니까 뭐가 짰어? 식상 국을 짰으니까 뭐 일은 많아지겠지. 손님 많겠네. 일이 많겠지. 식상 국을 짰으니까. 일 많으면 돈 벌어 안 벌어? 벌어요. 네. 선생님 시즈 자리에 인미 기문이고. 그 다음에 묘미합이고 이거는 별로 시주짜리는 해석을 안 하시나요? 네. 무기합이 어디가 있어? 아니 아니 개묘년에 묘미합되잖아요. 네. 예, 예. 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사주가 봐요. 목이 돈이라니까 토가 돈이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자 묘미합으로 목이 강해졌으니까 돈은 벌겠지. 그런데 사기는 조심해. 사기는 사기대로 당하더라도. 그 사기는 사기대로 당하더라도 돈은 벌겠지. 지금 이번에 이제 할라 그래요? 제가 이제 얘기를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오래된 지인이고 내가 하니까 네. 네. 자기가 무슨 뭐 그런 걸 무슨 공부를 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말은 하긴 하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이렇게 듣고 이제 하면 좋다고 하면은 할 수도 있겠죠. 해도 돼 이제. 네. 해도 되고 여기... 선생님이 가서 사주 상담해 주면 되겠네. 그리고 이거 가르쳐줘. 네. 가르쳐주고. 아, 그렇구나. 어차피 계속 떴으니까 편인 공부를 하게 돼 있잖아. 그죠. 제가 그것 때문에 네.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선생님한테. 계속이니까 커피 바리스타 공부도 되고. 네. 계속 그러니까. 커피니까 편인 그 커피에 대한 전문 공부. 뭐 커피 바리스타도 되고. 유하고 술 있고 해서 그 철수의 계금 그것도 있고 유술 유술? 네 철수의 계금 아 그렇지 묘유술 네. 철수의 계금 있으니까 할인업도 되잖아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역학도 된다니까 네 그래서 역학 공부를 좀 하는 게 어떻겠냐고 을료일주들이 제가... 을료일주들이 역학 공부를 많이 해요. 을료일주들이. 네. 그 시주하고 을목을 시주를 내리면 묘란 말이에요. 네네. 네. 여기다 술 있잖아. 묘유술. 네네. 여기 이거 역 철세계금 있잖아. 철세계금. 네. 을료일주들도 역학 공부를 많이 해요. 여자들 특히 여자들이. 네. 본인 자신이 묘유란 말이에요. 철쇄계금을 가지고 있고 일주 자체가 철쇄계금이기 때문에 을료일주들이 여자들이 많이 하더라고. 약간 공부. 또 잘해요. 을료일주들이. 선생님 그 2급 순전이면 을료하고 개미하고 사이가 2급 순전이면 친밀도가 높다. 그렇게. 그렇지. 이것도 여기에 감목 있고. 예? 네. 미신유 개갑을 그러니까 2급 상순이잖아.
1급 상수는 자식들하고 친밀도가 강하지. 아,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래지려나 보네 진짜로. 1급 상순이잖아요. 이건 친밀도인데 1급이니까 굉장히 강해. 자식들하고 굉장히 친해. 친하게 지낼 거야 아마. 아, 근데 자식들도 괴수로 편인을 쓰기 때문에 그때 자식들이 잔소리가 좀 있지 엄마한테. 그 미토가 을목이 그 12연성 기운이 양이잖아요 선생님. 예, 네, 그 양인 거는 뭐 이렇게 따로 해석하는 게 없나요? 여기 미터? 예,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유에는 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이제 남편아 그 부부가 한번 끊어질 수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석을 했었고. 양이란 것은 별 의미가 없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운에서 양대운을 대운에서 양이 없잖아요. 네, 없어요. 대운에서 양대운을 타면은요. 능력 발휘를 아주 잘해요. 양대운을 타면. 양대운 그 12연성으로 양이면서 반환살도 되거든요, 선생님. 그런 것도 반환살은 편하지. 반환살이라는 의미는 편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편해? 자식이 편하지. 자식을 보면 마음이 편하지. 근데 자식은 나한테 그 수생목 겨울에 눈보라를 잔소리를 퍼부어도 나는 마음이 편하다고. 잘해준 다음에 나는 자식한테 올인하고 자식을 굉장히 찾지. 그런 형상이지. 말년으로 갈수록이. 천살대운에 이 친구가 그리고 또 제가 그 천살대운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살짝 하기는 했는데 저 혼자 생각에 이게 이제 천살대운. 네, 선생님이 그 요전에 하실 때 천살대운에는 그 천벌을 받던지. 아니 천살대운에 천살대운이 원곡을 형충을 해줘야 돼, 형충. 근데 그게 여기는 이제 축술형 충미충이 돼 있는데 형충이 돼 있는데 네. 되게 일주 일지를 봐요 보는 게 맞더라고. 아 그래요? 천살대운에 형충이 걸리면 고질병에 중풍이나 암에 걸린다고 돼 있는데 그럼 전 국민 50%는 다 걸리게 돼 있잖아. 근데 그렇게 안 맞아. 그래서 난 일지일 때 일지는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 내가 좀 얘가 미가 있다든지 출소리 있을 때 얘기야. 유축합은 근데, 그럼 선생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고질병 걸리진 않더라고 나. 나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내가 상담할 때 써먹는데 잘 안 써요. 아니 천벌을 받거나 하늘에서 내려준 복이 있는 운이다. 하늘에서 네. 내려준 복이 그래서 뭐겠어. 벼락은 맞을 수도 있고 감전 천벌 천벌이야. 고질병이라니까 중풍이나 암은 하늘에서 내리는 병이야. 고질병이거든 그런 건.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유하고 축하고 합이니까 선생님 천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 여기는 아닌데 얘가 미나 술 일지가 네. 있었을 때 미나 술이 있었을 때. 그러면 그냥 좀 좋게 안 돼. 여기는 해당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좀 좋게 오히려 유축 합으로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지. 스트레스. 여기 아버지 때문에. 글자가 스트레스 글자인데 합을 이루면 9글자잖아. 그러면 스트레스 9글자는 거지. 남자에 대한 스트레스는 남편은 이제 떨어져 살 이혼을 했으니까 상관없고 네. 남자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는데 여기는 아버지한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아버지한테? 네, 아버지가 치매가 좀 있으신데 같이 이제 한 집에 살다 보니까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 여기가 이제 경술이 아버지잖아. 예? 엄마고. 엄마잖아, 이모. 여기서 스트레스가 경금으로 투출해서 그랬을까?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엄청 받아요, 스트레스를. 아버지 때문에. 그러고는 별 스트레스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는 이제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